내 이름은 임현지. 4년 8개월 차 월급쟁이였던 나는 어느 겨울날 갑자기 불어온 바람처럼 홀린 듯 사직서를 내었다. 그리고 난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카페 창업을 호기롭게 시작했다. 매일 아침 청소, 재료 준비로 바쁘고 정신없지만 스스로 운영하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만큼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수업에서 처음 환자가 있다는 것은 코로나가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지. 우선 매일 가게를 환기시키고 소독을 했다. 손소독제 배치도 필수. 그리고 나는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해보았다. 글 한 편과 커피 한 잔을 패키지로 묶어서 손님들이 카페 방문해도 발길이 끊기지 않도록 하였다. 매주 한 편의 글을 보내고 받으면서 비대면 소통과 교감을 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코로나로 일회용품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서큘러 이문에 참여했다. 순환되는 텀블러를 통해 상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릴 수 있다면 어떨까? 현재 내 가게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서 제공해드리고 있다. 손님들은 소정의 보증금을 통해 참여매장 어디서나 편리하게 텀블러를 대여 반납할 수 있다. 마지막은 코로나 블루 극복과 체력 증진을 위한 비대면 런닝 서비스.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하울런을 개최하였다. 이 서비스는 손님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매장과 고객의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지만 오늘도 우리는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며 함께 이겨내고 있다.